운명 가른 블랙리스트 재판. 김기춘 징역 3년인데 조윤선은 석방. 왜? 라는 겁니다. 조금 더 판례를 통해서 보죠. 블랙리스트 모릅니다. 라고 했던 계속해서 했던. 사실은 조윤선 장관도 계속 모른다고 했었죠. 열몇 번에 걸쳐서 이용주 의원이 질문했을 때 장관 시절에 나중에 봤다는 얘기는 했습니다만은 여기 밑에 나와 있는 그겁니다. 근래 재판 과정에서 김기춘 전 실장이 왕조 시대라면은 자기는 그 도승지에 해당되는 대통령 비서실장이었기 때문에 도승지에 해당되는데 도승지는 당연히 정권이 몰락했다면은 사약을 받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다. 주면 기꺼이 받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렇지만 블랙리스트는 모른다. 오히려 블랙리스트가 아니라 이전에 한쪽으로 치우쳤던 문화예술계에 대한 지원을 오히려 정상화시키는 비정상을 정상화시키는 것은 정책적인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였습니다. 어쨌든 조윤선 전 장관에 대해서 오늘 1심에서는 직접적으로 문건 관련에 대해서는 개입한 적이 없다. 다만 국회에서의 증언 과정에 대해서 이중했던 부분만 유죄로 인정받아가지고 집행유예 2년을 좀 받았습니다. 김기춘 실장은 직권남용 구도로 받아 징역 3년이 됐고요. 조윤선 전 장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현 상황에서 3년을 받은 김기춘 실장 또 집행유예로 오늘 석방된 조윤선 전 장관 서로의 속내는 어떤 것일까라는 질문입니다. 자료 보겠습니다. 저에 대한 의미를 풀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특검이 한 것 같은데 이심 재판 또 어떻게 준비하실 거세요? 네, 재판은 성실히 끝까지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블랙리스트 피해 받으신 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 있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블랙리스트 피해자 분들한테 한마디 해주시죠. 지금 특검의 조사에 최대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저로서는 왜 저한테까지 압수수색이 들어왔는지 개인적으로는 이해하기가 어렵지만 오히려 이 기회에 사실관계가 명확히 밝혀질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블랙리스트 그리고 저희 작성 지시하셨나요? 작성 지시하시거나 전혀 절대 없습니다. 아니, 블랙리스트 본 적도 없으세요? 네, 저는 절대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블랙리스트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도 블랙리스트가 없다고 생각하냐고 물어봤습니다. 증인, 특검에 블랙리스트가 있는 건 맞죠? 그런 문서가 있었다는 그런 진술은 있었던 것으로. 블랙리스트가 존재하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블랙리스트가 존재한다, 안 한다? Yes, no. 예술인들의 지원을 배제하는 그런 명단은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뇌물도 아닌데, 뇌물죄도 아닌데 구속까지 한다는 거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너무 과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블랙리스트 자체는 옛날부터 있던 것입니까? 아니면 모르는 일이죠. 대통령께서 말했어요. 또 국정교과서 이 부분도 나오고 문화계의 네트워크, 소위 영화계의 그 좌파 성향 인적 네트워크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파악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좀 다룰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국정 각 분야에 대해서 김기춘 우리 증인께서 인사를 포함을 해서 많은 그 개입을 하고 계시거든요. 문화예술. 문화예술도 사실 교육문화수석의 소관인데 민정수석 그게 적혀 있습니다만은 뭐 블랙리스트니 뭐 좌파를 어떻게 해라 전 그런 얘기 한 일이 없습니다. 예, 뭐 여러 장면들이 나왔는데요. 국회 청문회 과정도 나왔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주의 TV에서 또 얘기하는 대목까지 나왔습니다. 블랙리스트 관련 가지고 구속까지 하는 것이 얘기가 되느냐. 뇌물죄도 아닌데 뭐 이런 지적이 나왔습니다. 어쨌든 김기춘 실장은 오늘 3년을 받았고
조윤선 전 장관은 1심에 2년 집행유예를 받아서 석방이 됐습니다. 처음 나왔던 장면은요, 서울 구치소로 돌아가가지고 짐을 챙겨서 다시 이제 집으로 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법정에서는 바로 풀리는 것이 아니라 짐을 챙겨서 나가는 장면에서 기자들하고 인터뷰했던 것이고, 어쨌든 간에 법원이 본인의 오해를 풀어줘서 감사하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나갔습니다. 누가 먼저 하실래요? 김원덕 부장? 예, 접니다. 그 일단 조윤선 전 장관이 집행유예로 나온 게 이제 그게 이제 눈길을 끄는 건데, 집행유예로 왜 조윤선 장관은 이제 징역 1년에다가 집행유예 2년인데 블랙리스트는 무죄를 받았고 국회에서 위증 한 분만 유죄로 해가지고 이제 소위 집행유예를 받았는데, 그럼 속으로 내가 왜 풀려났을까 생각하는 것도 있고 주변에서 아마 그런 생각하는 것 같은데, 지난번에 본인도 눈물로 하소연을 했고 그다음에 남편도 제일 마지막에 나와서 변호를 하면서 남편 박성엽 변호사인가 그렇죠. 눈물로 내가 결혼 초반에 지켜주겠다고 했는데 그 약속을 지켜주지 못해서 무력감을 느낀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부부의 쌍눈물이 과연 이러한 집행유예를 낳게 한 게 아닌가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 김기춘 전 비서실장 입장에서는 나는 오히려 집행유예 할 사람은 나이가 아닌가. 나는 지금 나이도 지금 80 가까이 되고 이렇게 해서 좀 또 심장도 안 좋고 몸도 안 좋으니까 내가 비록 죄를 저질렀다 그러더라도 본인은 아니라고 뭐 비정상의 정상화 작업으로라고 주장을 했습니다만, 내가 오히려 집행유예를 받아야 되는데 내가 3년을 어떻게 살지 하면서 난감해하는 그런 속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내가 오히려 몸이 안 좋은데 집행유예 받으려면 내가 받아야 되는데 그런 얘기했다는 것인데요. 지난 5월 달에 여러 가지 이제 석방 요청을 했죠. 보석 신청을 했는데 기각이 됐습니다. 김기춘 실장의 경우는 본인이 아주 몸이 안 좋은 상태다. 내가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른다. 또 사실상 또 그 심장 쪽에 뭐 스텐트를 뭘 박아놓은 상태다. 건강이 안 좋긴 한 모양인데 어쨌든 간에 오늘 3년을 받았습니다. 서정욱 변호사. 저는 이게 그 김기춘 실장은요. 일단 이게 1차적으로는 대통령을 보호해서 본인이 최정점에 올랐고 대통령은 거의 관계 없는 것처럼 넣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 안도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는 지금도 이게 억울하다 생각이 때문에 아마 이게 바로 항소를 해서 1차적으로는 이게 모르쇠 전략. 그다음에 2차적으로는 설령 알았다 하더라도 그냥 비정상의 정상화에 불과했다. 이런 주장을 계속 펼 걸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그 제가 조윤선 장관은 판결문을 꼼꼼히 봤는데도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어느 부분이요? 왜냐하면 이게 위정에서 보면 블랙리스트 실상을 충분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것처럼 위정했다 돼 있거든요. 근데 충분히 실상을 알고 있었다면 그것도 이게 직권남용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블랙리스트라는 게 작성을 해야만 제가 되는 게 아니고 이걸 이게 인식하고 활용하면 이게 바로 제가 되거든요. 따라서 이게 제가 보기엔 둘 다 제가 되든지 아니면 이게 오히려 위정도 둘 다 빠지든지. 혹시 그게 뭐 직권남용보다는 직무유기에 가까운 거 아닌가요? 그건 혹시? 이거는 직권남용이죠. 지시된 거니까 남용 맞는데, 근데 이유를 보니까 두 가지예요. 바로 이게 신동철 비서관이 보고했다는 증거가 없다. 그다음에 정관주 비서관이 조윤선 장관이 만약에 알았다면 막았을 것이다 오히려. 이 증언 때문에 무죄를 받았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위정이 왜 유죄가 되는지. 왜냐하면 이게 이용조 의원이 계속 물을 때 끝에는 인정했단 말입니다. 그랬죠. 그럼 이게 앞에 거짓말해도 전체적으로 인정하면 이게 또 위증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마 현직 장관이 구속이 되나니까 법원에서는 이게 그냥 무죄 다 하긴 힘드니까 아마 이게 위증은 제가 보기 집행유예로 하고 직권남용은 무죄인 것 같은데 반드시 이게 항소심에서 어느 쪽으로 갈라 일치되지 않을까 보입니다. 이후에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다는 얘기하군요. 저건 어떻습니까? 혹시 오늘 블랙리스트 관련 1심 선고로 봤을 때 이게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해가지고 어떤 조금 뭐 관련된 부분이 있나요? 우리 이게 아주 유리하게 된 거죠. 블랙리스트는 이게 대통령이 그 관계 없는 것처럼 김기춘 실장이 정점인 것처럼 오늘 판단이 됐고요. 다음에 이게 노태강 있잖아요. 문체부 지금 차관. 이분에게 대통령이 나쁜 사람이다 이래서 우리 이게 요 부분 직권남용은 또 유죄 취지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겁니다.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정기남 소장. 예, 그 우리 김기춘 실장 입장에서는 자기가 비유를 들었지 않습니까? 사약을 받으라면 뭐 마다하지 않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진짜 사약을 내릴 줄 몰랐을 것 같아요. 급당황할 것 같아요. 지금 현대판으로 보면 사약을 내린 거거든요. 집행유예 정도를 기대했었는데 이게 징역 3년이라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지금 그 고령을 감안한다든지 자기는 어쨌든 간에 이 대목에서 많은 부분에서 빠져나갈 법꾸라지라고 할 정도로 법의 전문가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빠져나가지 못한 것에 대한 좀 그런 회한이 있을 것 같고요. 저는 그러나 그 비유와는 달리 사약을 받겠다라는 그런 당당한 태도와는 달리
저는 항소할 거라고 봅니다. 자기 무죄를 주장하면서. 당연하겠죠. 네. 조윤선 장관의 경우는 내가 끝까지 정무수석 시절에 몰랐다. 라고 우긴 것이 결국은 집행유예를 가져온 하나의 뭐 동기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정기남 수장 그거 우기는 거라고 보세요? 저는 우기는 거라고 보는데 물론 재판장이 판단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저는 이번에 국민들이 어떻게 볼 거냐. 네.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하지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비서관보다도 형량이 낮거든요. 헌법 정신을 위배했다고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그 판결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이 보기에는 역시 기득권층의 약한 사법부 이렇게 또 그 보는 그런 시각이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황장 소장. 지금 이번에 보면 정점이 김기춘 실장이라고 해서 3년, 그 다음에 그때 장관은 누구냐 김종덕 장관 2년, 네, 그 다음에 네. 김상률 수석 1점 그러니까 1년 반. 네. 그 다음에 신동철 비서관 1년 반, 정관주 비서관 1년 반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김기춘 실장이 정점으로 김종덕 장관이나 김상률 수석을 통해서 그 밑에 비서관들이 수행했다라고 이렇게 설정을 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블랙리스트 사실을 알았을, 인지했을 개연성은 있지만은 네. 지시나 한마디로 그 이 지휘를 한 이 공동 이 정범이다, 공모 정범이다 이렇게는 보지 않았단 말입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 이 전체 사건 수사에 아마 특검이나 검찰에 지금 비상이 걸린 부분이다. 네. 지금 최근에 청와대가 캐비넷 문건을 공개하면서 뇌물 부분에 대해서도 이 뇌물이 좀 잘못 돌아갈 부분이 있다고 해서 지금 이 공소 유지에 대한 일종의 압박이라고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 이 사건의 핵심에서 중요한 부분이 뇌물과 블랙리스트 두 개가 지금 빼댄데 네. 이 부분에서 둘 다 좀 일이 잘못 돌아가는 측면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네. 네, 이렇다면 공소 유지 부분에 있어서 좀 비상이 심각하게 깨진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서정필에서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네. 오늘의 재판 결과로 봤을 때는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연루돼 있다는 부분은 잘랐던 위에 관계가 없는 결론으로 볼 수 있나요? 그렇죠. 이게 오늘 판결만 보면 김기춘 실장이 총 책임자고 네. 대통령은 이게 관계 없는 것처럼 다 돼 있습니다. 네. 판결을 보면 오늘 나온 걸로만 보자면. 그런데 이 재판이 워낙 블랙리스트만 전담했기 때문에 네. 다른 재판부는 거의 심리를 안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다른 재판부에서도 이걸 그대로 원용해 버리면 대통령 무죄가 될 가능성이 많죠. 만약 그대로만 한다 모르겠지만 또 걸려 있으니까는. 근데 이 부분은 네, 뭐 조금 블랙리스트에 대통령 연관이 있다 없다 하는 부분은 오늘 네. 재판 결과를 알 수 없고요. 중요한 네. 것은 블랙리스트가 불법적으로 자행되었다는 것은. 재판부가 인정을 한 것이고 네. 다만 직권남용은 있었지만 강요해서 한 것 정도는 아니다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 네. 재판의 결과는 결과대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네. 아니, 그 직권남용하고 강요하고는요. 공직자는 직권을 남용하면 그냥 해야 되는 거지 강요가 필요 없는 거예요. 직권남용은. 네. 네. 돈이나 이런 부분은 강요겠지만은요. 네. 외부인에 대해서. 네. 그 어찌됐든 간에 이제 블랙리스트 자체가 이제 불법이라고 이제 재판부에서 네. 판결을 한 것이 그 정도로 얘기하고 있고요. 서로의 속내에 관한 얘기해보죠. 저는 이제 김기춘 실장을 두 가지로 짧게 나눠서 봐야 할거든요. 인간적으로 보면 78세의 고령에 심장병까지 있는데 보석 신청이 거절되고 이런 상황에서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네. 그리고 저분이 빨리 정말 감옥에서 나와서 정상적인 생활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저는 인간적으로는 일단 들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분이 어쨌든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비서실장이었습니다. 본인의 얘기대로 블랙리스트 문제는 비정상을 정상화시키는 반드시 필요한 의무사항이었다라고 생각했으면 네. 저는 이걸 가지고 좀 더 논쟁을 본인이 했어야 한다. 아하. 본인은 끝까지 억울하다고 하면서 본인의 생각에는 이렇다는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에는 아직도 공산주의자들이 수도 없이 활보를 하고 있고 네. 이들이 무조건 북한을 좋은 쪽으로 만들어서 결국 대한민국이 망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근거를 가지고 좀 더 우리 사회에서 한번 논의를 해볼 필요는 있었다. 네. 지금 저분은 억울하다고 정치 단합이라고 계속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인데 정말 우리가 모르는 공산주의자들이 대한민국에 그렇게 많은 건지 네. 이런 것에 대한 좀 판별을 한번 해보는 것은 본인이 대통령의 비서실장으로서 꼭 필요한 일이었다. 네, 조윤선 전 장관. 저는 기사회생했다고 생각하죠. 죽다가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저분이 살아왔던 인생을 꼭 좀 반추해봤으면 좋겠고요. 네. 권력을 끝까지 쫓아가는 해바라기 인생. 박근혜 대통령 가방을 들면서 가장 행복해하는 그런 모습이 네. 얼마나 정치에서 허망한 것이냐. 그래서 저는 조 장관은 이제 자연인이 되었으니까 자신이 우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정말 자신의 무기를 가지고 아하. 승부를 거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아하. 저런 방식으로 권력을 장밋빛으로 보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빠져들면 결국 마지막에는 저렇게 불행한 인생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을 본인도 또 저것을 지켜보는 우리도 함께 느껴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네, 본인으로서는 기사회생한 거다. 그리고 이후에 이것을 기회로 해가지고 그동안의 권력을 중심으로 왔던 그런 생보다는 뭔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말을 좀 고민해봐야 된다. 뭐 이런 주문까지 해줬네요. 서영호 소장. 네, 저는 뭐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오히려 내가 잡범이 아니라 사상범, 확신범으로 평가받았다라고 네. 해서 헌법 위반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오히려 속으로는 득이양양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 그래요? 이 양반은 사명이 종북 좌파를 이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켜서 국가를 안정적인 반석에 올려놓는 걸 사명으로 비서실장이 된 분이기 때문에 저는 뭐 본인 스스로가 사상범이라고 하는데 자부심 갖고 있지 않을까. 나 네. 이래봬도 헌법 위반한 사람이야라고 생각할 것 같고 조윤선 장관은 그에 비해서 이렇게 그 사상범, 확신범이 아니라 국회에서의 위증 문제, 잡범이다. 국회법을 위반한 정도다라고 안도하지 않나 싶은데 오늘 쟁점이 됐던 것도 변호사들이 이 문제, 블랙리스트라고 하는 것을 문화예술에 대한 정부 지원 배제 조치가 정책적인 판단의 문제라고 하는 변호인의 생각과 그렇지 않다.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사법적 처벌의 대상이라고 하는 검찰 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섰는데 재판부가 헌법의 위반의 문제에 손을 들어준 것 같습니다. 저는 예. 서정욱 변호사하고 생각이 다르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검찰이 1심 재판 결과를 형사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할 계획이라고 하는 걸 보면 아마도 박 전 대통령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휘 총괄한 혐의로 현재 기소돼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김기춘 실장 재판과 무관하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는 김기춘과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관계, 누가 지시했는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재판에서 다뤄진다면 이 문제는 중요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또 하나의 혐의가 되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이게 팩트가 하나 잘못됐는데요. 네. 김기춘 실장은 직권남용 플러스 위정입니다. 네. 그러니까 서양호 선배의 표현대로 하면 사상범 플러스 잡범 다 되는 거죠. 잡범이 아닌 게 아니다. 위정은 김기춘도 위정했습니다. 큰 네. 거를 큰 거로 좀 따져줘야지 이렇게 판이 바뀌고 네, 맞네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위증 관련을 잡범을 했다면은 김기춘 사상범이랑 둘 다 포함됩니다. 예, 그렇죠. 아, 팩트 차원에 지적해줬네요. 운명 가른 블랙리스트 재판 김기춘 징역 3년인데 조윤선은 석방 왜라는 겁니다. 조금 더 판례를 통해서 보죠. 블랙리스트 모릅니다라고 했던 계속해서 했던 사실은 조윤선 장관도 계속 모른다고 했었죠. 열몇 번에 걸쳐서 이용주 의원이 질문했을 때 장관 시절에 나중에 봤다는 얘기는 했습니다만은 여기 밑에 나와 있는 그겁니다. 근래 재판 과정에서 김기춘 전 실장이 왕조시대라면은 자기는 그 도승지에 해당되는 대통령 비서실장이었기 때문에 도승지에 해당되는데 도승지는 당연히 정권이 몰락했다면은 사약을 받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다. 주면 기꺼이 받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렇지만 블랙리스트는 모른다. 오히려 블랙리스트가 아니라 이전에 한쪽으로 치우쳤던 문화예술계에 대한 지원을 오히려 정상화시키는 비정상을 정상화시키는 것은 정책적인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였습니다. 어쨌든 조윤선 전 장관에 대해서 오늘 1심에서는 직접적으로 문건 관련에 대해서는 개입한 적이 없다. 다만 국회에서의 증언 과정에 대해서 이증했던 부분만 유죄로 인정받아가지고 집행유예 2년을 좀 받았습니다. 김기춘 실장은 직권남용 구도로 받아 징역 3년이 됐고요. 조윤선 전 장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현 상황에서 3년을 받은 김기춘 실장 또 집행유예를 오늘 석방돼 받았는데 그럼 속으로 내가 왜 풀려났을까 생각하는 것도 있고 주변에서 아마 그런 생각하는 것 같은데 지난번에 본인도 눈물로 하소연을 했고 그다음에 남편도 제일 마지막에 나와서 변호를 하면서 네. 남편 박성엽 변호사가 그렇죠. 네. 눈물로 내가 결혼 초반에 지켜주겠다고 했는데 그 약속을 지켜주지 못해서 무력감을 느낀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부부의 쌍눈물이 과연 이러한 집행유예를 낳게 한 게 아닌가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반면 김기춘 전 비서실장 입장에서는 아니, 나는 오히려 집행유예 할 사람은 나이가 아닌가. 네. 나는 좀 나이도 지금 80 가까이 되고 이렇게 해서 좀 또 심장도 안 좋고 몸도 안 좋으니까 내가 비록 죄를 저질렀다 그러더라도 본인은 아니라고 뭐 비정상의 정상화 작업으로라고 주장을 했습니다만은 네. 내가 오히려 집행유예를 받아야 되는데 내가 3년을 어떻게 살지 하면서 난감해하는 그런 속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내가 오히려 몸이 안 좋은데 집행유예 받으려면 내가 받아야 되는데 그런 얘기했다는 것인데요. 지난 5월 달에
여러 가지 이제 석방 요청을 했죠. 보석 신청을 했는데 기각이 됐습니다. 김기춘 실장의 경우는 본인이 아주 몸이 안 좋은 상태다. 내가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른다. 또 사실상 또 그 심장 쪽에 뭐 스텐트를 뭘 박아놓은 상태 돼서 건강이 안 좋긴 한 모양인데 어쨌든 간에 오늘 3년을 받았습니다. 서정원 변호사. 지금도 블랙리스트가 없다고 생각하냐고 물어봤습니다. 증인, 특검에 블랙리스트가 있는 건 맞죠? 그런 문서가 있었다는 그런 진술은 있었던 것으로. 블랙리스트가 존재하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블랙리스트가 존재한다, 안 한다? Yes, no. 예술인들의 지원을 배제하는 그런 명단은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뇌물도 아닌데, 뇌물죄도 아닌데 구속까지 한다는 거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너무 과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블랙리스트 자체는 옛날부터 있던 것입니까? 아니면? 모르는 일이죠. 대통령께서 말했어요. 국정교과서 이 부분도 나오고 문화계의 네트워크, 소위 영화계의 그 좌파 성향 인적 네트워크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파악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좀 다룰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국정 각 분야에 대해서 김기춘 우리 증인께서 인사를 포함을 해서 많은 그 개입을 하고 계시거든요. 문화예술도 사실 교육문화수석의 소관인데 네. 민정수석 그게 적혀 있습니다만은 뭐 블랙리스트니 뭐 좌파를 어떻게 해라 전 그런 얘기 한 일이 없습니다. 예, 뭐 여러 장면들이 나왔는데요. 국회 청문회 과정도 나왔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주의 TV에서 또 얘기하는 대목까지 나왔습니다. 블랙리스트 관련 가지고 구속까지 하는 것이 얘기가 되느냐. 뇌물죄도 아닌데 뭐 이런 지적이 나왔습니다. 어쨌든 김기춘 실장은 오늘 3년을 받았고 조윤선 전 장관은 1심에 2년 집행유예를 받아서 석방이 됐습니다. 처음 나왔던 장면은요. 서울구치소로 돌아가가지고 짐을 챙겨서 다시 이제 집으로 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법정에서는 바로 풀리는 것이 아니라 짐을 챙겨서 나가는 장면에서 기자들하고 인터뷰했던 것이고 어쨌든 간에 법원이 본인의 오해를 풀어줘서 감사하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나갔습니다. 누가 먼저 하실래요? 김광덕 부장? 예, 접니다. 그 일단 조윤선 전 장관이 집행유예로 나온 게 이제 그게 이제 눈길을 끄는 건데 집행유예로 왜 조윤선 장관은 이제 징역 1년에다가 집행유예 2년인데 블랙리스트는 무죄를 받았고 예. 국회에서 위증한 부분만 유죄로 해가지고 이제 소위 집행유예를 뺀 조윤선 전 장관 서로의 속내는 어떤 것일까라는 질문입니다. 자료 보겠습니다. 저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특검이 상고할 것 같은데 이진 재판도 어떻게 준비하실 거세요? 네, 재판의 성실히 끝까지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블랙리스트 피해 받으신 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 있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블랙리스트 피해자 분들한테 한마디 해주시죠. 지금 특검의 조사에 최대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저로서는 왜 저한테까지 압수수색이 들어왔는지 개인적으로는 이해하기가 어렵지만 오히려 이 기회에 사실관계가 명확히 밝혀질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작성 지시하셨나요? 작성 지시하시거나 전혀 절대 없습니다. 블랙리스트 본 적도 없으세요? 네, 저는 절대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블랙리스트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